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해외 성도들도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저희들이 말씀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매주를 살펴보고 있는 이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로 영적인 삶에 대한 답과 이정표를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하면 죄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그렇게 다양한 각도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다.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는 것하고 믿는 것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의외로 믿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그 아는 거는 불신자도 알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하더라, 천국 간다 하더라, 불신자도 조롱하고 있어요. 귀신도 알아요. 나는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게 아니라 예수 그분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으면 의로운 자예요. 믿으면 어려운 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율법, 율법을 지키는 것이 답이 아니다. 율법 지킨다고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어렵게 된다. 뭘 믿으란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주어진 구원의 길. 왜 예수가 십자가 졌냐? 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냐? 왜 그 과정을 거쳐야 되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시켜 주려고 구원의 길을 여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구원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여정, 언약의 여정이라. 구원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거 믿어야 돼. 이게 복음이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영생 얻게 하여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리고 로마서 11장부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실천적 부분이에요. 실천적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어떻게 해요? 그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제물로 드려라. 드려라.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 핵심이 뭐요? 너의 삶이 예배가 이끄는 삶을 살아라. 예배가 이끄는 삶, 교회 안에서 주일날만 예배가 이끄는 삶이 아니고 삶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예배가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되어져야 돼. 예배가 뭐냐? 참석한다고 참석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 성공하는 것이 쉬운 것 같습니까? 예배 참석하는 성공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영적 소통이 하나님과 되어져야 돼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깨닫고 예배 기도를 통하여 주의 응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계속 영적 소통, 이게 인생 우선순위가 돼요. 여러분의 뭐 우선순위가 많이 있겠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 성공. 이것이 최우선순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 영적 소통이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 뜻을 깨달으면서 살아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언제나 세상 사람들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자존심 따라 그래 살잖아요. 내 할 일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이건데 하나님과 소통해보니 하는 뜻이 그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예배 통해서 다 깨닫게 해주신다. 그것이 예배가 하나님과 소통되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붙잡고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실천하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 영향력이 펴지.
영적 영향력이 입혀요. 집에서부터 이 예배 성공한 사람들은요 영적 영향이 입혀요. 교회를 10년 다녀도 아직 가족들이 불신자다, 아직 남편이 안 돌아왔다, 아직 자식들이 안 돌아왔다, 이거는 갱신해야 돼요. 아, 내가 예배는 드리는데 예, 교회 나와서 열심히 직분을 감당하는데 나도 다락방도 많이 하는데 왜 남편이 안 돌아올까? 왜 자식이 안 돌아올까? 큰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만은 여러분이 내가 예배에 성공하고 있냐 아니냐, 내가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되고 있냐 아니냐, 또 내 삶 속에 이 메시지를 듣는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있나 아니냐, 이거 내가 실천하냐 안 하냐, 여기에 영적 영향력이 달려있어요. 영적 영향력을 입히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배 성공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 소통하는 사람은 영향력을 입히게 되죠.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영향력을 입히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 그걸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오늘 말씀부터 예배가 이끄는 삶,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삶의 구체적인 실천 내용을 언급하고 있어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교회 안에서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핵심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는 삶이에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삶, 이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교회가 올바로 서야 세상의 틀이 바뀌어요. 이 교회가 바로 서야,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이 지역에 영향력을 입혀서 문화를 바꿔버린다. 허감 문화를 복음 문화로, 모든 영적인 분위기로 세상 틀을 바꾸는 이 일에 믿음의 무한 도전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존 케네디 전 대통령이 대통령 이제 그 취임을 하면서 연설하면서 국민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기 전에 내가 국가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라. 유명한 말이지요. 이 말은요, 우리 영적인 삶에도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의미를 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받을 것만 생각해요. 교회 나와서 은혜 받아야지, 또 뭐 주권도 응답 받아야지, 받을 것만 생각해요. 교회 나와서. 그래서 뭐요?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달란 거 다 줬으면 한 몇 조 가졌을 거예요, 아마. 달란 거 다 줬으면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교회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배가 불러서. 부족함이 없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올 거라고, 이 좁은 주차장에 차대 가면서 이렇게 헐레벌떡 나오지 않을 거라고. 주시옵소서, 늘 달라는 겁니다. 이게 체질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예틀을 깨야 됩니다. 주시옵소서 하기 전에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섬기는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영적 센터인 이 교회, 교회를 세우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할까 생각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삶이 어떤 것인지 영적 답을 얻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한몸된 언약 공동체입니다.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데 무엇보다 우선해야 될 것은 바로 한 몸된 언약 공동체, 한 몸된 언약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한 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교회를 올바로 세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 몸된 언약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의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 의식.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은혜 의식, 감사 의식이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입에서 여러분 신앙 고백적으로 은혜 의식, 감사 의식을 여러분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은혜 의식, 감사 의식. 제일 중요한 의식이 피해망상 의식이 아니라 시기 질투 의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받은 은혜 의식이 쫙 각인 뿌리 체질이 돼 있어.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설 수밖에 없어요. 은혜 의식, 감사 의식이 입만 벌리면 받은 은혜 말하고 입만 벌리면 감사하는 말 나오는데 하나님 설 수밖에 없어요. 각인 뿌리 체질이 된 사람. 자, 우리가 잘 들으세요. 원네스가 아니고 원레스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원네스는 하나예요. 원레스는 반대적인 이야기. 완전히 그야말로 원망, 시기, 질투, 불평, 부정적인 말.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바울의 서신을 보면요. 바울은 은혜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은혜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나의 나된 것은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 은혜다라는 말을 이 바울의 은혜 의식에 지배당해 있는 은혜 의식의 이 원리 속에 들어있는 이런 사람. 은혜가 이끄는 삶을 사는 사람. 감사가 이끄는 삶을 살았어요, 바울이.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예수 믿는 믿고 3일 만에 쫓겨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배신자라고 유대교에서 결사대가 조직되어서 저 배신자를 죽이지 않고 내가 먹지도 않겠다. 40여 명 청년들이 결사대를 조직하여 바울을 따르며 죽였다는데 바울이 얼마나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육신적으로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집에서 쫓겨나. 모든 것 다 잃어. 세상 것 다 잃어. 얼마나 어마어마한 학벌, 어마어마한 배경, 다 스펙 다 날라가. 예수 만난 이 하나 때문에. 그러면서 뭐요? 엄청 핍박받고 동족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강의 위험, 배고픔의 고통에 추위에 떨면서 40대 한 대 가마나매를 다섯 번 맞고 돌에 고통을 당하면 엄청 당하면서 하나 늘 의식이 뭐냐? 감사 의식이었어요. 놀랍지요. 하나님의 은혜 의식.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구원 받은 것,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라. 지금도 말이지요. 세상에 방황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도 병원마다 가득가득 환자들이 차서 그냥 사경을 헤매는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 찾아보세요. 얼마나 감사할 게 많냐고요. 감사합니까? 은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받은 은혜, 내가 이 자리에 앉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인격이 무슨 이렇게 좋은 날씨에 놀러 나가지 내 인격이 무슨 와지 앉아서 은혜 받겠다 그런 수준이냐.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 의식에 뿌리를 내는 사람의 특징이 한 가지 밝히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쉽게 표현하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냐. 자기에 대한 주제 파악이 되어 이식한다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주제 파악이 안 된 사람 늘 감사가 없지요. 은혜란 말을 안 쓰지요. 근데 문제는요. 교회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런 은혜 의식이 다 사라지고 어느 순간에 서서히 자기를 드러내는 예체질을 바뀌어버려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다 보니까 감사합니다. 은혜 의식이 싹 사라져. 그리고 계속 이제는 또 옛날 게 또 나와. 예체질이. 자기 창세기 3장에 자기 중심적 이 삶이 고개를 탁 쳐들어. 내 자리, 내 이름, 내 파워. 탁 자기 고개를 쳐듭니다. 이번 화요 집회 때 강조되었지만 나 중심의 삶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왜 문제 사건이 터지냐?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 왜 행복하지 못하느냐? 왜 감사가 없냐? 나 중심이 시작되는 순간, 내가 주장되는 순간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전부 다 뭐예요? 나 중심이에요. 세상 종교. 불교는 뭐예요? 너가 부처가 되라, 너가. 자, 가장 세상을 지금 망하게 만드는 3단체, 프리메이션, 뉴 에이지, 뭐냐? 너가 하나님 될 수 있어, 너가.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요. 자, 사단이요, 겸허한 이 속임수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갈라디아 2장 20절이 돼야 돼요. 2장 20절. 여러분, 이 참, 여러분, 삼성 응답 못 받는 분들, 행복하지 않는 분들, 불평불만 많은 분들, 계속 사는 게 너무 힘든 분들, 오늘부터 그 위에다 붙여놓으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 붙여놓으세요. 화장실에도 붙여놓으세요. 집에다 붙여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그분이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나는 없다.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여러분이요, 그것이 되어지는 순간에 행복이 확, 흑암이 물러가고 행복이 차도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에서 다 끝냈었어요. 다 끝냈습니다. 다 끝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끝난 거예요. 끝났다고요. 근데 왜 문제 있냐? 문제 없어요? 있지요. 문제 있습니다. 문제가 옵니다.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언제나 문제는 답이 있는 거예요. 답이. 답을 주려고 언제나 문제가 없게 되세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예요.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냐 아니냐.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요셉이 지금 노예로 갑자기 졸지에 팔려가. 노예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야말로 이 진짜 이 족장의 아들이 말이요. 금이야, 옥이야. 이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행복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노예 생활. 아, 그것도 또 억울하게 또 강간지상죄로도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갔는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요셉을 형통한 자라 그랬어요. 노예가 형통합니까? 감옥이 형통합니까? 어떻게 형통하다 말할 수 있어요? 억울한데 고소해야 되는데 형통하다 이 말은요 세상 사람들이 가진 기준과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나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제자들이 말이죠. 제자들이 이제 그 이 갈보리산에서 예수님 십자가 처형당한 거 봤잖아요.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인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와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시면서 그저 말로 6시간 동안 쫙 죽는 거 봤잖아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그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함께 있었잖아요. 그러니 제자들이 말이요, 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인류의 재앙을 저주를 위한 것이요, 부활하시면 영생을 위한 것인 걸 확실히 눈으로 봤잖아요. 두 개 다. 이 두 사건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감람산에 내려오면서 이제는 우리 속대 말 다 죽었어. 이제 다 죽었어. 이제 힘 빡쭉 내려온 거요. 감비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받고 한 사람도 도태된 사람이 없어. 모두 다 순교예요, 순교. 여러분 교회 나와서 복 달라고 막 내 손 들어 달라고 나오지만은 그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 죽이는 거요. 전부 순교다 하면 당당하게 복음을 전개했다. 왜? 끝냈기 때문에. 죽어도 영광이야. 순교가 최고의 영광이에요.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요, 보시면서 깨달아야 돼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재창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거는 재창조에 거듭난 거라니까, 다시 태어났다니까요. 그 왜 옛날에 그 자꾸 그 생각하고 옛날로 자꾸 빠져가고 불신자 같이 그렇게 가치관 가지고 사느냐 말이요. 불신자 상태에 살았던 그 습관이 아직도 안 빠져나가지고 계속해서 모든 게 돈이야, 모든 게 돈이야, 모든 게 나야, 나. 모든 게 세상 쾌락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말이야. 여러분은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금. 자리에 나오고 예배하잖아요. 여러분 다르잖아요. 지금 불신자들 이 예배 드립니까? 주차하기 얼마나 힘든데. 또 나가려면 한참 걸리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은데, 여러분은 거듭났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격, 내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여러분, 재창조되었다면 재창조. 끝났어요.
끝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끝냈습니다. 문제 옵니다. 문제. 문제는 내가 상관없어. 다 그리스도가 답을 다 주셨다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느냐 안 하느냐, 영적으로 깨어있느냐 조느냐 이 싸움이라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의 성도가 다 한 몸이 된 언약 공동체, 하나 된 언약 공동체,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뭐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기 중심에 벗어나서 오직 각 사람에게 나누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강조하고 있어. 내 생각에 빠지지 말고. 여기서 분량이란 말은 그릇인데, 그릇은요, 쓰임에 따라서 모양과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제 각각 다른 것처럼, 하나님은 각 사람의 쓰임에 따라 다 다릅니다. 독특합니다. 사람들마다 다. 하나님은요, 70억 인구 중에서 여러분 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요? 여러분, 하나님 만든 독특한 글작품이라니까요. 내하고 다르다고 해,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말 그대로. 다른 거. 독특한 하나님 작품이야, 다. 나는 사람들 보면 참 신기하고 놀라고 재밌어. 어떤 차 안에 앉아가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참 재밌어. 표정들 못 돼가지고. 어쩌면 그렇게 다들 다른지.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요 조그만한 스페이스에다가 다르게 다 그렇게 70억 작품 만들어놨는지. 독특해요, 다. 4절 5절에 보면 바울은요, 사람의 몸을 예를 들면서 교회 구성 요원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그랬어요. 교회는요, 그리스도 몸이에요. 그럼 우리가 누구냐? 지체예요, 지체. 한 몸으로, 한 몸. 그리고 이 많은 지체를 둔데, 각 지체, 우리 몸에 지체가 있잖아요. 각 지체들이 있잖아요. 있는 것. 처럼 모두 다 이렇게 뭐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성도들이 교회는 하나인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지체들은 다 다르다. 몸의 각 지체는 모두 필요한 것처럼 교회 안에도 모든 존재가 다 필요한 존재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한 손에 한 손가락이 손이 있잖아요. 손. 이게 뭐 이 손가락이 어느 날 자기 이 손가락 다섯이 저끼리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엄지손가락이, 야, 내가 최고 힘이 좋아. 쫙 치게 들었어. 그 금지손가락이, 웃기지 마.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일 다 해. 이 손가락. 성제손가락이, 내가 키가 제일 커. 내 문제, 손가락이 뭐라 그랬어요? 야, 내가 없으면 반지도 못 껴. 결혼 반지. 그 이게 다섯째 손가락 할 말이 하나도 없어. 가만히 있다가 한참 생각하다 한 말이에요. 얘들아, 내가 없으면 너희들 병신인 줄 알지? 그랬어요. 이 말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필요한 존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요, 최고로 존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자식들요, 자식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아무리 완악한 부모도요, 이 악질 부모도 자식 앞에는 사랑해요. 자기가 낳은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지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긴다니까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없으면요, 이 완전한 공동체가 안 돼요. 한 사람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없으면 영혼계 공동체가 안 돼. 내가 중요해. 이거 믿음이요. 아멘.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이 직분들, 청지기 직분, 이걸 충성돼 여러분이 그냥 감당을 하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 교회가 힘을 얻죠. 나 하나쯤이야. 뭐, 아이고, 사람들 많은데 뭐 내 하나쯤 빠지면 어때? 뭔 표가 나냐? 막 내가 안 해도 누가 하겠지. 이런 생각은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감당할 분량이 다 있어요. 직분을 다 줄 때는 다 감당할 분량이 있다니까. 하나님 앞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 사에 대해서는 할 일은 교회에서 직분, 하나님의 일을 대신 맡아서 하는 직분밖에 없어요. 내가 할 일이 누구냐? 하나님 할 건 내가 대신하는 거요.
이 자리에 주님이 와서 예수님이 설교했대 내가 대신하는 거라고. 아멘. 그래 하나님 축복해야 하네요. 여러분이 길거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구원받을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님이 할 것 여러분 대신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교회 교 이 직분을 맡아 의지하는 게 주님 왔을 것 주님 교회를 내가 대신 생긴 엄청난 영광이지. 감사합니까? 직분 때문에 부담 느끼지 마세요. 편안하게 하세요. 이 교회를요, 교회를 이제 막 이제 개척을 하고 막 지금까지 이렇게 막 달려왔어요. 달려왔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대부분 막 사람 이제는 막 이제 본당 되고 이제는 막 축제로 막 예언교가 축제로 가면 금방 2만 명 될 겁니다. 그래 말이요. 그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든 거 다 막 어떤 목표 지향적으로 막 청년에 막 700만 넘어섰다 막 800만 9천 하지만 편안하게 그냥 편안하게 그냥 누리다 보면 저절로 1,000명 되고 2,000명도 되고 3,000명도 아멘 안 하지 3,000명 되고 아멘 그냥 막 즐기다 보면 막 기수별로 모이고 축제하고 먹고 즐기고 또 모이고 놀 축제하고 개 축제 그래서 다 끝난 걸 뭐 우리가 할 게 뭐 있어요 우리 누리면 되지 아멘 제일 중요한 건요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이 교회 분위기가 축제 분위기가 돼 축제 분위기 모든 구역 모임 말 축제가 되고 뭐 기관 모임이 말 부서들 모임이 참 축제 분위기는 이제 갈 거야 이제 아멘 그래서 막 내한테 그 이제 생기고 야 세미라고 숫자 보고도 하지 마 물론 사천 말씀 운동과 이삼천 나라 복음하는 우리의 비전이에요 맞아요 이 나가는데 막 고자를 매자를 막 따지고 이러지 마 그래 하지 마 이제 편안하게 좀 살자 제발 언제부터인가 막 이렇게 막 뭐 그렇게 막 다구치고 할 거 없어 다 편안하게 그냥 줄 누리면서 축제 분위기 속에서 자발적으로 아멘 그게 축제 분위기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복음 공동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 막 따지면 율법 공동체 이거 복음 공동체는 서로 덮어주고 세워주고 서로 치유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축제 분위기 속에서 부흥의 불길이 계속 불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가 진행이 되는데 모두가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의 분량대로 주어진 직분에 여러분이 정말로 그걸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생명력 넘치는 그런 한몸 된 언약 공동체 직분을 누리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세우는 은사입니다. 6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본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몸의 한 지체로 표현한 후에 그 지체들이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지고 일생을 밝히고 있어요. 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요?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각 사람의 특성과 체질에 따라서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셔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도록 했어요. 특별히 자 하나님 은사는 구별 은사는 이 구별을 하지만은 차별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높고 낮고가 아니에요. 구별을 하지만 차별은 아니에요. 어느 특정의 은사는 다른 은사보다 위에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높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본문에 보면 바울은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이런 다양한 은사를 나열하고 있어요. 예언하는 사람은 장차 올 미래의 어떤 일을 말하는 개념보다는 말씀의 은사를 말합니다. 말씀의 은사. 말씀의 은사를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잘 해석하고 그 말씀을 잘 선포하는 은사. 이걸 주로 뭐예요?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은 다르죠. 조금. 지난주에 보니까 어느 국회의원 왔는데 목사님 제가 교회를 나간 지가 1년쯤 되는데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성경을 풀어줘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 그렇죠. 국회의원도 모르지. 읽어도 잘 못 깨닫지. 은사가 달라요. 은사가. 그러니까 이 은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걸 잘 이렇게 해석을 해서 선포해 준단 말이에요. 자.
현장에 보면 말이지 이상하게 막 말씀 운동 잘하는 그런 권사 집사들이 있어요. 말씀 운동 잘해 막 그냥 사천 말씀 운동에 들어가서 막 몇기도 하고 저기도 막 뭐 교육자 못지않기 때는 그분 또 이 예언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은혜 많이 받고 막 충만한데 표현을 잘 못해. 말을 잘 못해. 단어방도 잘 못해. 이상하지. 헌신도 많이 하고 은혜도 많이 받는데 단어방 하라면 이 잘 못해. 가르치는 의사가 없어요. 그래. 근데 그게 다른, 틀린 것이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이 주신 달란트가 따로 있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갈등하면 안 됩니다. 섬기는 은사 중요합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거, 이 헌신 섬기는 은사, 이 곳곳이. 이거요, 새벽에, 목요일 새벽 가서 금요일, 이거 막, 이거 시간 엄청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새벽부터. 이 반포에 가서 가져와. 총,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을 해요. 평생 해야 돼요. 이 곳곳이 은사. 또 식당 가서 막, 얼마나 허리 아파요. 막 식당 보고서. 조사. 성가대도요 일찍 와서 연습해야 됩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저 찬양을 새로 부르려 그러면 보통이라니요. 아니 성악 한 분들이 몇 명 있습니까? 거의 다 콩나물다리 잘 몰라요. 그냥 믿음을 합니다. 이런. 그러려 그러니 얼마나 불려야 되겠어요. 그리고 뭐 부를 때는 뭐 본인이 어떻게 부르는지도 몰라. 우리 은혜 받았지만 자 이렇게 한 주 한 주를 그렇게 은혜 속에 가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주신 그게 너무 좋아 그게 너무 찬양한 게 너무 좋아 그게 은사예요 은사 그 다른 교회 지휘자들은요 지휘하다가 막 잡담하고 이러면 확 뿌리 태우고 가고 내 어릴 때 뭘 그러더라고 지휘만 확 뿌리 태우고 가버리고 막 왜 지 가르치는데 딴 소리하고 딴 짓 하느냐 막 이러고 야 우리 지휘자 안 그래 가르치는 은사 그러면 또 가르쳐 이 성가대 막 교사 애들 막 하나하나 챙기면서 그냥 아이들 그냥 그 뭐 사생활까지 다 그냥 상담 들어가면서 그 시간 엄청 들어가면서 막 찾아가면서 세우려고 애들 그 교사 가르치는 의사 이 교사 은사 있어요 각자 다릅니다 구역에는 구역 식당에 막 구역 식구들 전화해가 오게 하고 그 섬기고 식사 대접하고 그런 은사가 있어요 특별히 은사 중에서 성균 은사 중에서 주차장 은사 이거 정말 힘듭니다. 주차장 막 매일 나오지요 막 그게 막 들어오면서 주로 이렇게 주차장 이렇게 늦게 오는 분들은 다 믿음장 초신자들이 많아. 그 와서 막 짜증 내고 화를 내고 막 그냥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인상 찌푸려 이런 분들을 다 수용해서 그걸 1년도 아니고 계속 10년 20년 하는 분들이 있어. 요즘은요 우리 주차하는데 주차 이 요원조 여자들. 그 띠약 뱉에 말이요. 그, 얼마나 그 힘듭니까? 피부 탈까봐 놈들은 엄두도 못 내는데, 대낮에나 막 그 주차하고, 여자고. 대단해요. 정말. 어떤 분들은 주차, 교회가 주차난이 있으니까요. 아예 차를 안 가져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택시 타고 와. 그런 분들이 몇 명이냐 우리 교회 지금 지난주까지 148명이라 그런데 보고하더라 목사님 차를 안 가지고 대중교통수단 이용하고 택시 타는 분들이 148명인데 이분들에게 목사님 이름으로 이번 추석 때 선물 보내겠다 그래 해라 선물 받고 싶거든 차 가져오지 마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세밀하게 파간지 아세요 그렇게 해서 이 교회를 어느 장로님은요 지금 한 몇 년 동안 그 10년째 지금 부천에 사는데 택시 타고 와요. 내가 차 한 대 안 되면 다른 세신자 한 사람 데려올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인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참 정말 섬기는 자세가 이 바로 막 교회 부흥과 직결되거든요. 아무리 식당이 좋아도요 참 맛있는 식당이 있어요. 가고 싶은데 주차할 데 없으면 가기 힘들어요. 차 댈 데가 없는데. 그건 돌다가 그냥 가지요, 그냥.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이렇게 희생하는 분들은요, 다 교회를 세우는 분들이에요. 내가 차를 몇 차 주차시킨 했다. 내가 뭐 택타 온다. 간단한 것 같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헌신을 하는 분들이라. 교회를 세워가는 데서.
이런 은사가 있는 분들이요. 가르치는 분들, 교육 은사가 있고 위로한 분들요. 또 어려운 분들 뭐 조용조용하게 뒤에서 위로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바나바 은사예요. 그냥 다 남들 알아주지도 않고 도태돼 성격이 이상하지 왕따 당했는데 사 찾아가가지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가지고 그렇게 힘주고 용기 주는 치료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 들어요. 아, 그분 참 특별한 은사들. 어떤 분이 기획력이 있어. 기획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남들이 없는 거예요. 그 미리 다 교차다고 이 부분에 이렇게 저 부분 저렇게 기획력 이 그러면서 일을 막 추진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프로그램 가지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되어지도록 막 자기 헌신하면서 막 진행하는 그런 장로님들이 있어요. 일이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헌신합니다. 헌신 그러면서 교회를 막 세워가고 영적 무엇 일으키는. 그래서요 내가 중요한 장로님들을 이야기했어요. 이 교회가 지금 이렇게 지금 21세기에 지금 시대가 확 렘넌트들이 지금 우리 어른들하고 지금 렘넌트하고 비슷할 정도로 숫자가 지금 출 예배들의 숫자가 한 8,100명 되는데 그 지금 막 반, 3분의 5분의 4 정도가 반 조금 덜 되는 게 지금 렘넌트거든. 그럼 앞으로 얘들이 올라오는데 이 시대가 확 지금 바뀌어야 한다. 아날로그 시대는 가고 디지털 시대가 와야 된다. 네, 그래서. 60대까지는 참 뭐냐 내년까지만 올해 말고 내년까지만 이 자차 털자 잡아주고 후명년부터는 40대들 참 전부들이 싹 다 전부 다 기관장들 다 해서 이 교회를 봐 디지털로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그랬어 내가 지난주에 앞으로 확 그 영적으로 막 전부 분위기를 막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이 교회가 그야말로 이 세상을 이기려 그러면 세상보다 앞서야 돼. 왜 교회가 뒤집니까? 바울이 8절에 강조하고 있듯이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 나가기를 바랐어요. 성실하면서 즐거움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가 넘치는 마음으로 이런 기쁨과 감사함으로 교회를 던든 세워가면서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시면 내가 큰 것으로 다해 주겠다는 인생 작품 남기는 직분자들 다 되시기를 죄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나라 초대 교회사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초기에는요 교역자가 귀했습니다. 교회도 귀했어요. 교회도 이 초기에는 거의 없었고 교역자가 없었기 때문에 목사님 한 분이 막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목회를 했어요. 이 교회를 세워놓으면 이 교역자가 없으니까 그때는 성경책도 귀했어요. 뭐 그런데다가 글 읽는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을 해서 세우면서 진행하면서 그 동네에서 그냥 조금 이렇게 남자 중에서 조금 이렇게 열심히 있으면 조사라고 세워서 조사. 공부한지도 없고 그냥 조사라고 열심히 조사해. 임명을 해줬어요. 그래 이분이 이제 목사님 오면 그분이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때는요, 전기불도 없고, 호롱불이잖아요. 호롱불에서 그렇게 앞에 30, 40년 전이니까요. 그렇게, 이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한 번은 경상도 어느 지역의 산골에서요,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조사가 성경을 읽는데, 그날 본문이 10편 23편이라,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오다. 이건데, 이건 이제, 초롱불이, 호롱불이 밑에서 이렇게 일단 글자를 볼자가 가물가물 보이다가 안 보이다가 하는데 그래 조사가 이렇게 뭐라 읽었냐 여호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목자신이 부족함 없어 이렇게 읽는데 여호와는 내 목을 자르서도 부족함이 없어 이러다 이걸 그래서 그래 보여진 거요 언론들은 비슷해 보여 여호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어 이러다 이렇게 읽는데 여호와가 내 목을 자르서도 나는 부족함 없어 이러다 이걸 지가 읽고 나더니 그 읽은 거 그대로 은혜를 받은 거요. 여호와께서 내 목을 자르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이래가지고 설교를 여호와께서 내 목을 자르셔서 부족함이 없으려다. 이래라 가니까 교인들이 손 들고 아멘 나도요. 목을 다 잘라라는 얘기지. 그 정도로 이 초대기 우리 선배들은요. 생명건 열정이 있었어요. 목을 내놓는 열정이에요.
자,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같이 봅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 이걸 강조했어요. 무조건 열심이 아니라 언약적 열심, 우리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열심, 이걸 가지란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 유익이 되겠나?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겠냐? 늘 교회 중심. 그래서 이 여운 교회가 전 세계 237 나라 살리는 이 시대적 대표적 기념비적 사명을 받았는데, 이 일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